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두루동에 아주 멋진 다가구 주택 하나 있어서 소개시켜드리고자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파도고개로 대로변이고요. 오늘 건물은 우측 이 길을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왼쪽으로 네 번째 보이는 저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곳으로 약 500m 가시면 도보로 5분 거리에는 내당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당역은 대구 대표 달구벌 대로를 접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주변으로는 수많은 상업시설들과 또 아파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 건물들이 이곳에는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수요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곳이고요. 그리고 대로변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몇 발자국 안 들어오게 되면 오늘 건물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세입자분들 그리고 또 주거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인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앞으로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요. 제가 걸어왔던 대로변을 이렇게 비춰드리자면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대로변에서 들어오는 접근성은 두말할 나위 없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오늘 건물 바로 앞으로 보시는 것처럼 남쪽으로 이렇게 6m 그리고 또 동쪽으로 6m 그리고 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게 되면 오늘 건물 북쪽으로도 또 뒷집 들어가는 자도가 2m 저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6m, 6m, 2m 이렇게 3면 코너를 접하고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이쪽으로 보시면 또 경사가 조금 젖어 있습니다. 경사가 젖어 있고 주변으로 또 거의 대부분 2층 주택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동서남북 사방이 확 트여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너 건물인 만큼 보시는 것처럼 양면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져 있고요. 오늘 건물은 사용 승인이 2014년 7월 달에 사용 승인이 난 물건인데도 아직까지 아주 좋은 컨디션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건물 가구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한옥실과 주차 8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원룸 2가구에 투룸 1가구 그리고 3룸 1가구, 3층 역시 원룸 2가구에 투룸 1가구 3룸 1가구, 4층에는 주인세대와 원룸 1가구로 전체 11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동쪽으로 이렇게 경사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사도 쪽으로 내려가 보면 건축물 대장상에는 여기 경사진 곳에 또 주차를 두 대 할 수 있는데요. 이 공간을 지하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던데 경사가 있어서 그렇지 지하로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에는 이렇게 지하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부분에 보면 주차 넓이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차량이 한 대 서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정말 넓게 약 3m 정도 넓게 폭을 이렇게 띄워서 공사를 했는 집으로 주차는 정말 멋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은 주차 차단기를 사용해서 주인 세대 전용으로 이렇게 사용해도 좋을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듯 이렇게 바로 북쪽으로는 뒷집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자도 2m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면 코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건물 4층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곳에서 보면 5층 건물입니다. 5층 그리고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4층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경사진 곳에 보면은 옹벽 그러니까 토목 공사를 해서 반듯한 땅으로 기초 공사를 하고 그 위에 건축을 한 건물입니다. 경사진 곳에 그대로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물의 연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오늘 건물은 그런 단점까지 보완이 되어 있고 기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확 트여져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어느 방향이든지 일조량이 좋은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입자분들 만족도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옥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옥상에는 데크와 파고라를 설치해서 옥상에서 가족분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의 또 다른 장점은 조망권이 아파트 못지않게 형성이 되어 있고 옥상에서 바라보는 대구타워 전망이 일품인 곳입니다. 그래서 뷰 맛집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너 쪽으로는 또 양면 대리석이 시공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좌측 보시면은 좌측과 그리고 후면부 쪽에는 칼라스톤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보시는 것처럼 주차 깨끗하게 이렇게 유지가 잘 되고 있는 중이고요. 주차는 경사진 곳에 2대 그리고 건물 전면으로 6대 전체 8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또 일부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 세대와 세입자 방문도 리모델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 못지않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주인분께서 또 주차장 바닥과 텍스 그리고 CCTV 이렇게 손을 모두 봐놓은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관에 들어가기 전에 또 오늘 건물 1층에 근린생활시설 호실이 하나씩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우측으로 들어가게 되면 문이 하나 있죠. 자, 오늘 건물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9단위로 13평 아주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요. 지금 아직 입주를 안 했는데 며칠 있다가 곧 입주를 할 방입니다. 지금 현재 비어져 있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1층 사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사이즈 큼직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우측으로 이렇게 계단실입니다. 계단실 바로 밑으로는 또 높은 층고로 인해서 청소 도감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CCTV 바로 이렇게 모니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작동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을 조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먼저 와서 복도 내부 그리고 또 방 그리고 주인 세대 모두 꼼꼼하게 이렇게 제가 미리 확인을 했는데요. 타일 깨짐 현상이라든지 모든 컨디션이 잘 되어 있고 유지 관리가 잘 된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층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룸 두 가구에 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 이렇게 네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 역시 2층과 매우 똑같습니다. 전체 네 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301호도 지금 현재 전략적인 공실로 비워두고 있다고 합니다. 301호도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01호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부 리모델링이 되어 있고 신축 못지않게 컨디션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4층 왼쪽으로는 주인세대 그리고 우측에는 또 원룸 한 가구 이렇게 해서 4층에는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 하이드톤의 신발장, 깔끔한 신발장이 네 칸짜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또 돌아보면은 우측으로는 사면동 중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중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 바로 정면에 거실이 나타납니다. 거실 보시는 것처럼 일조량 정말 좋죠. 그리고 거실 사이즈도 벽대벽 구조로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사이즈 정말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모두 밝은 톤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바닥에도 보시는 것처럼 또 새롭게 시공을 해서 깨끗합니다. 신축 못지않은 컨디션을 자랑하는 건물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실 창호 쪽으로 이렇게 다가가 보면 오늘 건물 창문을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창문을 열어보면 오늘 건물 조망이 정말 좋습니다. 조망권도 좋고요. 바로 앞에 대구타워, 83타워 바로 눈앞에 보여집니다. 내 집 거실에서 앉아서 또 83타워는 또 대구 야경이죠. 야경이 정말 멋진 곳입니다. 그래서 야경 맛집, 뷰 맛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바로 파도고개로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파도고개로 바로 앞에는 또 벚꽃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봄이 오죠. 봄이 오면은 벚꽃 구경 멀리 안 가셔도 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또 동서 길이가 충분한 집입니다. 그래서 3베이 구조. 3베이 구조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거실 바로 왼쪽으로 보면은
첫 번째 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방도 정말 사이즈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청구 쪽으로는 다운라이트를 이렇게 여러 개 설치해서 오늘 집을 밝혀주고 있고요. 안방 창호도 넓게 이렇게 빠져있기 때문에 안방에서도 조망권이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뒤로 돌아보면은 벽걸이 에어컨 옵션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욕실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환기창 빠져있기 때문에 환기창기 걱정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으로 또 이동을 해볼 텐데요. 오늘 건물 두 번째 방도 타 건물 안방 사이즈만큼 정말 넓게 이렇게 잘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방 보시는 것처럼 안방 사이즈만큼 크게 잘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눈여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에도 이렇게 조망과 일조량이 충분한 거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층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인세대뿐만 아니라 세입자방에서도 확 트여져 있는 일조량과 조망권을 자랑하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선호도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 바로 옆으로는 이렇게 외욕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외욕실 쪽에는 파티션이 되어 있고요. 가락샤워까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해볼 텐데요. 세 번째 방은 첫 번째 방 바로 맞은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으로 이렇게 세 번째 방도 작지 않은 방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하이트톤으로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 바로 왼쪽으로는 아주 넓은 주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역자 형식의 싱크대 모두 다 상부장 하부장 모두 다 화이트톤 도장 제품을 사용해서 깔끔하게 컨디션이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주방 공간이 아무래도 이렇게 넓다 보니까 이 공간 식탁 공간 놓을 수 있는 공간 약 8인용 6인용까지도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또 싱크대 바로 우측으로는 넓은 세탁실 겸 볼라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인세대까지 모두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인세대 아파트 평형대로 약 35평 정도 되는 사이즈를 자랑하고요. 그리고 구조가 정말 아파트형 구조로 정말 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들어오셔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주인세대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옥상 올라오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인분께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청소 상태라든지 컨디션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옥상에 올랐습니다. 옥상 바닥 보시면 리모델링을 하면서 옥상 바닥까지도 이렇게 완벽하게 방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두껍게 방수를 잘 했기 때문에 누수는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쪽으로 1층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데크와 또 파고라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대구 멋진 전망과 야경을 보면서 가족분들과 오붓한 시간 그리고 티타임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곳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바로 계단실 위쪽으로 보시면 또 태양광 패널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세대 거주하실 분들 에어컨 매일 틀어도 한 달 전기세 2만원이면 충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이 위치한 곳은 이렇게 지대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구 전경과 야경이 끝내주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변으로 보면 정말 많은 수많은 아파트들이 이렇게 절비해 있습니다. 공사하는 아파트 그리고 뒤쪽으로는 또 공사가 완료되어서 입주까지 되어 있는 아파트 그리고 또 오늘 건물 동쪽으로 아파트 공사 현장이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저곳에 있던 수많은 다가구 건물들이 멸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더더욱 임대 사업하기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용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 원룸 다섯 가구, 투룸 두 가구, 쓰리룸 두 가구, 주인세대 한 가구로 전체 1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면적 221.5제곱미터, 구단위로 67평, 건물 연면적 491.73제곱미터, 구단위로 148.74평, 사용승인 2014년 7월 25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11억, 융자 4억, 보증금 4억 8,700, 인수금액 2억 1,300, 월수입 353만원에 은행이자 183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170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주인세대 전세로 놓았을 경우의 수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세를 놓을 시 수익률은 무려 9.6%,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건물 대구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또 리모델링까지 모두 맞춰져 있는 집으로 빠른 시간 안에 구경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매물 역시 영상에 나오면 또 빠른 시간 안에 매매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파도고개로 대로변에서 네 번째 바로 도로변에서 인접해 있는 다가구 주택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